다음은 우리 다솔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20살 남학생입니다. 막 얼마이다 얘. 아, 아 네. 아, 나 사투리 못한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연플리에 나오는 시즌이 어? 부산 사투리 아니에요? 큰일 났네. 들어주세요. 네. 대학교 입학하면 연플리에 나오는 휘진님처럼 오! 휘진님처럼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웃지 마세요. 네, 네 하세요 하세요. 레포트와 팀과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아 그냥 읽을게요. 네. 사투리를 고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네. 서울말 쓰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친구가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뒷담화라. 혹시 유라 씨 뒷담화 본인 뒷담화 들은 적 있어요? 저요? 네. 약간 너무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저는 조금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일을 할 때는 아예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하면서 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안 맞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이제 아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뒷담화까지는 아닌데 그냥 얘기하고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경우. 아 그건 너무 좋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서로 안 맞는 점을 바꿔가면서 고쳐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해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혹시 휘진 씨는 본인 뒷담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뒷담화요? 앞담화 말고요, 뒷담화요. 저는 보통 앞으로 듣던데요? 저는 보통 앞에서 다 얘기를 하던데요, 저한테? 앞에서 다 얘기를 해서 뒤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겠거니 앞에다가도 얘기하고 만약 그 들렸을 경우에 어때요? 뒷담화로 뒷담화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가 보다. 원래 그래요. 아, 얘기랑 욕을 하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에 뭐 많이 듣던 얘기다. 고집 세다.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들었던 지금은 이제 좀 안 그러는데 이제 약간 학교 다닐 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아, 뭐 이런 얘기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이제 학교에서 공연할 때나 네. 이제 그런 위치가 있어요 가끔씩. 네. 위치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도 저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뒤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면 뒷담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얘기다. 그냥 얘기다. 뒷담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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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세다. 실제로 고집이 좀. 예, 실제로도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세고. 네, 저는 그리고 나음의 말은 듣는 편이기 때문에 고집은 세도 듣고 반박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연기하는데 배우를 한다면서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전달한 사람이 너무 저는 조금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야 너 뒤에서 그 얘기는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너 연기 준비한다고 연기학원 다니는 거 누구누구가 너 못생겼 연기한다 못생겼다고 근데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아니라고 했어 이러면서 걔 열심히 한다고 내가 얘기해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내가 해명을 해줬다 걔는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지만 어쨌든 저는 모르던 사실을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그래서 조금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나쁜 얘기는 전달해 들어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조금 솔직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내가 그랬는데 뭐 좋게 얘기해 줬어 뭐 이래도 그냥 일단 나쁜 얘기 들으면 그 나쁜 얘기 내용이 생각나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좀 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연자분은 성격이 소심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근데 그 사연을 또 들어보면 연플리의 휘진님처럼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닐 줄 알았다고 하는데 휘진님 연플리에 나오셨잖아요. 연애 플레이리스트 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보셨나요? 저 살짝 봤어요. 네, 그 키스신이 있길래 바로 봤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뭐가 감사합니다. 아 저는 친구 일정으로서 덕분에 거기서 이렇게 놀고 대학생활에서 막 그러셨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본인 그렇죠 본인의 대학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현실의 대학생활. 현실의 대학생활은 어떠세요? 현실의 대학생활. 지금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웹들을 보면서 약간 로망이 생겼었는데 현실 오니까 그냥 아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그냥 아 이러고. 어쩔 수 없다. 야 회식 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네. 이제 음료수 아니고 술이네. 아, 이런 거. 아, 학교 다닐 때 회식을 음료수로. 약간 이제 막. 부알리필드 고깃집 가가지고 아, 그때는 막 체육대회 끝나고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잔 하나 추가된. 우리 선장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연플리의 휘지님처럼이라고 생각하면 그 연플리의 휘지님이 그 누구였죠 역할이? 준모는 네. 친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잖아요. 그 친구가 딱 약간 저의 어떤 특정 모습이랑 비슷한데. 앞뒤에서 그냥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웬만하면은 뒤에서 얘기한 것도 앞에서 얘기하고 그냥 왜냐면 이제 사람이 자기 장점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는 너의 단점 그런 단점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만 얘기하면 뒷담인데 앞에서만 얘기하면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준모는 저 그런 게 비슷했고 학교 생활은 완전 달랐죠 학교 생활은 제 기준에 그 친구는 준모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 정말 반대네요. 공부 잘하고 왜냐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 그 준모만 계절학기를 안 듣거든요. 다 계절학기를 듣는데 저 근데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계절학기를 안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근데 과제가 많았어요. 과제도 많고 근데 저는 공연했으니까 공연도 계속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교수님들께 참 죄송하지만 특정 수업에서는 잠을 잤습니다. 자고 좀 졸았어요 많이. 근데 그게 오히려 대학생활에 조금 로망일 수도 있어요. 자체 휴강 이런 거. 이분도 그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드라마에서 술 먹고 그 놀러 다니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레포트랑 팀 과제 막 여기에 치여 있고 그 와중에 또 뒷담화 듣고. 만약에 준모였다면 이 상황에 있는 준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잔하죠. 한잔해요? 그 친구 데리고 가서. 레포트랑 팀 과제도 있는데 막 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과제랑 이게 너무 많은데. 제초도 저 준모라면 이제 다 해결해놔요. 낮 시간에 낮 오후 시간 해결해놓고 그 친구랑 약속 잡아서 왜냐면 대학생활이 맨날 레포트만 쓰지 않아요. 맨날 한 달 정도 레포트 쓰시지 이제 뭐 학교 끝 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거나 그 전에나 개강하고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 아 그렇구나 아 나 미안해 뭐 이런 아 그렇게 좋게 풀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럼 현실의 휴진 씨라면 그 상황에서 그럼 이제 전화하죠 전 바로 전화해서 야 너 밥 먹었냐 이러면 밥 안 먹는데 야 커피도 한잔 하자 이렇게 내려가 너 만나서? 야 너 뭐 그랬다며 이러, 아니면 뭐 취조라듯이 아니면 그런 이런 거지 야 야 나 저기 뭐야 이제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지 뭐 나 좀 야 고집 세지 않냐 예를 들면 고집 세지 않아 이러면 아 좀 그렇긴 하지 아 애들이 좀 그렇게 보는 거 같아 이러면 그럼 이제 그 친구도 은근히 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견해는 내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지 그 상대방이 사람이, 실수나 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그치, 한다? 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이 조금 유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위로 가려고 하면서 어떤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을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위계질서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친구 사이에? 네 비단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어떤 좀 전편해요 그래서 좀 그런 편이죠 어떻게 보통 어떤 편이세요? 그러니까 밑보이가 되게 잘못한 행동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뒷담으로 들은 얘기를 아예 네, 들을만한 얘기 들을만한 얘기나 아니면 뜬뜻하지 아~ 않은 얘기 아니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사전에 그냥 아예 안 해요. 근데도 이제 생기긴 하죠. 생기면 그때는 이제 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먼저 말해주고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조금 잘못됐었던 그래도 행동이었다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라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부터 그 점은 너한테 조심히 행동하겠다 라고 하고 그거에 되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방법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도 소심하시다고 그래서 말을 못 꺼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만약에 그런 뒷담화를 들었으면 뭐 사전에 이미 방지를 하는 얘기 쪽으로 해주셨는데 사연자분께서는 그럼 들은 얘기를 좀 안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거리감을 만든다? 일부러 신비주의 컨셉을 한다 막 그렇게 뒷담이 들렸으면 오히려 막 더 참가하고 나랑 놀자 막 이런 이렇게 소심하더라도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고치려고 잘 안 해요. 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약간 제가 단점은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이름이나 주소나 뭐 이런 걸 잘 못 외우고 나를 고치는 거는 쉽지 않고 그냥 나는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주길 좀 바라는 편이에요. 사실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뒷담을 하든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일단은 쏘리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들 것 같아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유라 씨? 근데 저는 제 그 방법이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좀 피곤한 방법이라서 그렇죠. 네. 굳이 바꿀 필요는 나 자신은 난데 남을 위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충분히 그 모습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맞다면 그냥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서 그냥 본인에 대한 얘기도 좀 건네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약간 조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런 부분 바꾸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 그냥 얘기하고 그냥 한다면 그 상대방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웬만하면 근데 이해를 못한다면 안 맞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 연필이 나오는 준모처럼은 못 지내겠죠 그 친구랑은 다른 친구가 있으니 대학은 크고 넓고 코트나 뭐 이런 것만 많고 아니고. 많잖아요 사람은 많고 다양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전 뒷담을 하는 게 물론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한테 관심을 뒀기 때문에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아는 거고 물론 그거를 막 과장해서 걔는 그래가지고 나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걔는 그런 거 같아 정도면은 걔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의 말 안 듣는 거 같아 뭐 고집이 센 거 같아 이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 관심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나는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요 악플도 좀 있어야지 성장한다고 물론 악플을 달아주세요, 악플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네. 이게 옳은 악플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적인 악플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영화도 평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점을 매기고 어떤 이 영화는 나한테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화였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었다 같이 일종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판이 있는 거죠. 옳은 악플은 비판인 거고. 그쵸. 비판이 아니라 비난은 완전 나쁜 게 되는 거죠.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생각으로 해봤을 때는 이 사연자가 들은 뒷담화가 오해라면 그거는 그 아까 말씀처럼 그냥 내가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걸 수도 없고 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해가 그냥 생긴 거라면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해일수록 더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만 있고 로망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것도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냥 친구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세 개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으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수용해가면서 좀 얘기해보고 인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모든 것이 로망과 꿈만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친구랑도 한번 이야기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